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석 소장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계 나왔는데 일단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수입이 근데 많이 줄었네요. 7.5%나 줄었다. 9개월 연속 수출은 증가하고 플러스로 지속되고 있다. 역시 반도체가 가장 크죠? 네. 이렇게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네요. 그러니까 그 국력이 우선이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환율은 그렇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돈의 힘이 국력이거든요. 근본적인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달러도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위기가 온다면 믿을 건 역시 미국 달러.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는 주식을 갖고 간 다음에 달러를 우리나라에 내겠네요. 달러가 많아졌죠. 예. 그리고 수출도 잘 되면.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안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렸고. 그래서 두 요소에서 다 달러가 많아지는데도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원래 달러가 많아지면 흔에 빠졌으니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수급보다 저기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돈의 힘이 국력이라는 그 근본적인 게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고 이 지금 반도체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차가 잘 가는지 여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전차 군단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 네이버 카카오를 밀어내고 오비들이 올드보이들이 예. 다시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 이 자동차랑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일단 6월 달 수출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는 것은 올해가 2024년 6월이니까 2023년 6월 대비겠죠. 이게 보통 이렇게 전년 동기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전분기도 중요하지만 전분기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성이 정말 뭐 날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계절에 따라서 산업이 어떤 계절에 강한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다 전분기로 뭉뚱그려서 해버리면은 반도체, 자동차, 뭐 음식료 다 동일한 비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년 동기로 하는 거라는 거. 6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해서 570억 7천만 달러를 팔았고요. 수입은 아까 말했듯이 7.5% 감소, 많이 감소해서 490억 7천만 달러. 이거를 우리가 무역 흑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게 불황형 흑자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흑자를 9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 플러스라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수출 플러스 흐름을 9개월간 지속하는 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여기서 주도를 했는데 아까 전에 6월 달 수출이 다 통틀어서 570억 7천만 달러잖아요. 네. 여기서 6월 달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니까 대충 그냥 한 5분의 1? 예. 정확히 5분의 1은 아니고요. 570억 중에 134억.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예. 역대 최대치입니다. 거기다가 6월 달 기준 반도체 수출 이 달러 요 양이 액수가 역대 최대치예요. 그리고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밀어내는 것이 통했나 봐요. 칩포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사이에서 잘해야겠지만 사실 이 칩포 동맹에서는 중국 쪽을 따라가는 게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칩포 동맹에 속해야지 중국의 편을 들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현실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이 ASML처럼 슈퍼 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예전에 그 레거시 그 어떤 장비들을 수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서 겨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눈치는 봐야 되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비업체까지 직접적으로 손은 대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빈틈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장비업체들이 막 중국의 그 레거시 그 라인에서 파는 것까지 만약 제재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소부장 힘들어요. 어쨌든 그건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그 부분도 포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치포 동맹에서는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한국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은 자동차죠. 그래서 우리가 전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0.4% 감소를 한 6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역별로 6월달 대미국 수출이 작년 대비 14.7% 증가해서 110억 2천만 달러로 역대 6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역별로 대미국에서는 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 자동차 최대 수출국에 등극을 했다. 예, 예.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거죠. 수출이 잘 됐고 반도체가 주도를 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이 됐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상반기에 음식료, 그다음에 뭐 화장품 다 사실은 북미 지역 수출이 늘어나서 그게 우리 해당 기업들 실적에도 반영이 됐고 주가도 많이 오르했었는데 그 미국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걱정이 되네요, 좀.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전에 6월 달 중국 아 대미국 수출 자동차가 작년 대비 14.7% 증가해서 110억 2천만 달러로 역대 6월 달 중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예. 역시 이제 6월 달 반기가 마무리됐으니 6월 달 한 달만 하드캐리한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6월 달 다 합쳐서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이 16.8% 증가해서 이것도 역대 최대 6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달 하드캐리뿐만 아니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골고루 계속해서 대미 수출이 이 어떤 역대급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중 자동차 수출도 늘었습니다. 근데 증가폭이 5.4%, 634억 달러. 거의 비슷한데, 네. 643억 달러 대 634억 달러. 숫자도 비슷하네요. 어쨌든 중국을 역전했습니다. 역시 대미 자동차, 네. 대미 쪽이 다 괜찮았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 미국이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6월 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은 전체로 다 해도 그래요.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만 떼서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 7월 1일 날 6월 달 그 2024년도 상반기 및 6월 달 수출입 동향이죠.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기 바로 전에 나왔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지역별 수출 비중을 조사해서 내놨는데 6월 달에 이미 중국이 19.7%로 1위. 미국이 18.3%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올해는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기가 지났는데 올해 대미 수출액이 532억 8,342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중 수출액은 527억 1,75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수출 중 비중으로 따지면 19.2대19%입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바뀐 거예요, 순위가. 아직은 안 바꿨고요. 19.2대19%니까 0.2로 붙었어요. 작년에는 1% 이상으로 지금 2위로 미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 미국 수출액이 비중이 높아질 올라간다. 가능성이 크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대미국 수출이 역대 6월 중 최대치인 1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전에 지난해 8월 플러스 이후에 11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지적이다. 어쨌든 간에 대미국 수출이 지금 하드캐리를 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상반기 때 107억 달러로. 하지만 이 연속 기록이라든가 증가폭 상승률 이게 다 미국이 압도를 하면서 아마 연말쯤 되면은 지난해 지역별 수출 비중 중국 19.17, 미국 네. 18.3 이거랑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아마 20%가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사드 이후죠. 2010년 후반 때 그때 많이 이용했던 통계가 우리가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하여간 그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간다 그러면 20% 정도라고 쳐도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반면에 또 미국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쨌든 두 나라만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쏠림이 좀 여전하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수치가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좀 복잡하지 지금. 자, 하반기 이제 산업 섹터별 전망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왔을 텐데 어떻게들 네. 얘기가 나옵니까? 예, 오늘 또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 말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네.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 뭐 그 외국 미국에서 지표에서 그 많이 나오잖아요. 설문조사에서 예. PMI, 예. CMI에서 예. 직접 그 기업 구매
공급 관리자 담당자한테 설문조사 하잖아요. 예. 그래서 50 이상이면 뭐 경기 좋게 본다. 50 이하면 경기 나쁘게 본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12대 수출 주력 업종에 영위하고 있는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응답률이 좀 낮긴 하네요.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이 152개사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을 따지면 10% 정도밖에 그러게요. 되지가 않네요. 선거 때 설문조사 결과랑 비슷하네. 네. 어쨌든 2024년도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 그럼요. 2024년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응답 기업의 63.2%, 그러니까 1000대 기업이 다 한 건 아니에요. 답변을 152개사 중에 63.2%가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예. 나머지 36.8%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쨌든 직접 기업에서 지금 사업을 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에게 네. 물어봤더니 예. 앞으로 수출이 더 증가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봤어요. 2024년도 하반기가요. 업종은 어때요? 예, 업종 물려봤더니 요즘에 조선주가 좋은 이유가 또 여기 있다. 그러네. 예. 지금 선박회사 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0% 응답하신 분들의 100%가 전부 다 수출이 는다고 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선박은 수출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내수로 이제 선박을 뭐 꾸릴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뭘 왔다 갔다 하겠어요. 동해에서 서해로 가겠어요? 아니죠. 석유화학이 75%. 석유화학도 기대가 됩니다. 석유화학도 그러네요. 요즘에 예 그 금호석유 롯데 저기 화학 롯데 케미칼 이런 것들이 주가가 너무 안 좋아서 바이오엘스가 72.7. 자동차 부품이 70%. 이건 뭐 이해되고. 예, 전기전자 68.4. 이것도. 역시 IT 자동차가 들어있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가 아까 자동차 부품이었고 그냥 일반 기계 54.5, 자동차가 50%.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퍼센트가 그 응답자 중에 몇 퍼센트가 좋게 얘기했느냐, 수출이 늘 거라고 네. 예상했느냐. 안 좋은 쪽은 어디예요? 예, 50 이하인 것들은 철강이 46.2. 석유 제품은 0%입니다. 예, 예. 지금 석유 화학이랑 석유 제품이 나뉘었어요. 네. 미묘하게 틀린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의 주력은 석유 제품이. 그렇죠. 지금 석유 화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정제에서 이 옷이랑 뭐 가방이랑 이런 것들 만드는 ABS 이런 거. PVC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아예도 안 좋게 보시는. 그 상반기 얘기도 뭐 사실 상반기 상황이 하반기에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고 한데 예, 미국 대선 결과 영향 그 산업연구원 보고서 나왔다는데 요약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월말하고 월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네. 30일 날 또 산업연구원에서 네.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자, 누가 할지 저는 몰라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까 대미 자동차가 대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헌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처음에 시작했고 바이든이 그거 인기를 얻으려고 더 확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당선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바이든이 싫어서 그거를 줄일 리는 없어요. 그래요. 예. 중국하고 보복 관세에서 엄청난 싸움을 시작했던 본인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 디트로이트나 이런 지역을 보호하려고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다가 만약에 한국을 넣어버리면은 한국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죠. 한국 자동차가 현대차 네, 기아가. 네, 네.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할세는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현지 뭐 조지아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는 안 걸리게 한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수출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배로 실어서 컨테이너로 그렇죠. 수출하는 게 아마 그게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제 IT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IT는 그럼 어떠냐? IT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네.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요게 하나에 조금 IT보다 걸림돌이 있다. 네. IT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결국에 치포동맹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예. 누구든 하는데 요건 자동차 수출 관세가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혹시 현대차 기아가 잘 가다가 약간 연말에 조금 있죠. 주춤거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네,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뭐 사실은 이미 뭐 트럼프 때 이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우리 기업들이 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방향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